현무 씨는 기아질병 전쟁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비교하는 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만 다 끔찍하지만 전쟁이 아닐까. 왜요? 전쟁하는 질병과 기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수전 선택은 타인의 고통의 소재를 전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은 사진첩 아니고 전쟁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느껴왔던 타인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그 시점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접했을까요? 직접 봐야 접하지 않나요? 미디어 볼 수도 있고 네. 또 듣고 구전 또 그렇겠죠. 읽어 기록 읽어. 징비록 우리 했잖아요. 징비록 그죠? 아니면 그림이에요. 그러네요. 마치 이런 식입니다.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 병사들을 이제 학살해서 막 나무에 묶어놓은 장면이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막 눈물 나고 막 몸서리 쳐져요. 솔직하게 어떠세요? 솔직히 뭐 끔찍하지만 네. 사진보다는 뭐 약하네요. 그죠? 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너무 사진과 자극적인 영상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저 정도로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냥 뭐 예술 작품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전쟁의 참상이 드디어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사진기라는 것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종군 기자가 전쟁에 파견되게 됩니다. 그게 1855년 바로 크림 전쟁이었어요. 자, 종군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최초로 전쟁의 참상을 담습니다. 현무 씨,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는 막 아, 학살. 학살, 포로물. 포로. 묶어놓고. 실제 최초의 전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크림 전쟁 당시에 영국 군인들의 모습이죠.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있네? 굉장히 여유롭고 저 가운데는 취했네. 뭐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네요. 어쩐 일일까요? 저 당시에 찍은 또 하나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부상병이에요. 간호사가 손에 뭘 들고 있죠? 와인을 들고 와인을 있죠. 들고 이 사진 뭘까요? 이게 전쟁일까요? 최초의 전쟁 사진은 연출이에요. 연출. 당시 영국에서는 반전 여론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살, 불구자,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카메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들은 좀 서볼까요? 자, 표정 온화하게. 자, 다리 한쪽 꼬고 늠름한 모습 최대한 보여주세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냐면 그때는 노출이 15초였어요. 그러니까 15초 동안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연출된 최초의 전쟁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유지의 도구로서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메라의 삼각대가 사라져요. 그리고 15초간 노출이 아니라 바로 찰칵이 가능해지고 렌즈가 부착되면서 줌인이 됐다가 줌아웃까지 가능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전쟁의 모습을 찰칵하고 담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의 표현에 의하면 전쟁에서 군인이 적군에게 총을 겨누는 것과 같이 종군 기자들은 피사체에게 카메라를 겨누게 됩니다.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보세요.
이게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것도 연출이에요? 일종의 연출인데요. 어? 군인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 초상권? 인권, 인권. 아니, 생각해보세요. 강도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얼굴에 점퍼를 씌워주고 마스크를 씌워주는 마당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장렬하게 전사한 척 있는 젊은 군인들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후방에 있는 가족들이 내 아들의 참혹한 얼굴을 보기라도 한다면 그 상처를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참상은 찍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살짝 비껴 찍는 마치 이런 게 무슨 관행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또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이 캄보디아 사진인데요. 수용소의 사진인데 이 사진에 나오는 분들은 전원 학살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이 나중에 이제 발견이 돼요. 몇천 장이. 근데 이 사진을 전 세계에 보도하고 알린 거는 백인들이라는 거죠. 왜 백인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치부까지 드러나 있을까요? 수전 선택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언론의 주도권을 쥐고 이런 끔찍한 일들은 아시안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우리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브랜딩을 했다는 거예요.